나는 언제쯤 행복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성공을 통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자기계발서에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자기계발서에서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모든 대답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지만 사실 여기에는 행복에 대한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책 신경끄기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학창시절 마약 문제로 퇴학까지 당했던 문제아였고, 대학 졸업 후에도 한동안 백수로 지내며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2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어마어마한 인플루언서로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자는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 많은 경험들을 거친 후에야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책갈피에서는 신경끄기 기술의 저자 마크 맨슨이 발견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멋진 몸매를 얻기 위해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운동의 고통과 세심한 식단 조절이 필요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위험, 불확실, 반복되는 실패, 무익할지도 모르는 일에 눈 딱 감고 바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주 60시간의 노동, 장거리 통근, 수직적인 기업 문화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음을 멈춥니다. 멈춰서서 고민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시 시작해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때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다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힘들어야 성공할 수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기꺼이 투쟁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런데 행복의 함정은 바로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의 함정이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고통을 피하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 고통을 견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문입니다. 행복은 문제를 먹고 자라고, 행복에는 투쟁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불안이나 외로움이건 아니면 인간관계건 간에 문제를 타파하는 해법은 부정적 경험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성취감은 자신만의 투쟁을 선택해 감내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에는 필연적으로 똥덩어리와 치욕이 널려 있다는 것을요. 고통 없이 살 수는 없으며 꽃길만 걸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어떤 고통을 견디고 싶은가요?